영화 아바타에서 인간들은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부터 4.37광년 떨어진 나비족들이 사는 행성 판도라를 침략합니다. 인간들이 판도라를 침략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언옵테늄 때문입니다. 언옵테늄이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상온 초전도체로 판도라 행성에 등장하는 할렐루야산은 이 언옵테늄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대한 산들이 공중에 둥둥 떠있죠. 이를 발견한 인류는 이 초전도 물질을 사용하여 성간 우주선 엔진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지구에서 자기부상 철도망 구축에 사용하는 등 매우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던 꿈의 물질인 상온 초전도체를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에 성공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 연구진의 관심이 집중되며 이 물질을 검증, 재현하려는 실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초전도체 개발이 어떤 혁신을 가져오길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상온 초전도체란 말 그대로 상온에서 내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과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는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송전 효율 100%로 전력 송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휴대폰, CPU, 그래픽카드 등 전자제품의 발열이 사라지면서 효율과 성능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PC 정도 크기로 제작할 수 있게 되며 어떤 작업을 해도 발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열을 식혀줄 쿨러도 필요 없고 이로 인한 소음조차도 없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검사 한 번에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MRI의 검사 비용이 감기약보다 저렴해지면서 의료계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되죠. 핵융합 발전 등에도 활용되면서 특히나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장에 닥친 지구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고 전기로 탄소 포집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게임 체인저 물질입니다. 이처럼 상온 상압 초전도 물질은 발견만으로도 수많은 분야의 기술 혁신을 가져오면서 산업혁명의 증기기관과 디지털 혁명의 반도체와는 비교도 못할 한 번의 인류 문명을 몇 단계씩이나 도약시킬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전도체는 1911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헤이커 오너스가 약 4.2켈빈의 온도에서 수은의 저항이 0이 됨을 처음으로 발견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33년 독일의 물리학자 발터 마이스너가 주석과 납 시료에서 초전도체 내부로 자기장이 침투할 수 없는 마이스너 효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인류는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였으나 대다수의 초전도체들은 온도가 매우 낮거나 압력이 매우 높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구현되곤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만 기압 이상의 고압에서 최대 섭씨 마이너스 109도에서 작용하는 물질을 발견한 것이 최선이었죠. 그런데 지난 6월 22일 국내 민간기업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이석배 대표와 김지훈 연구소장을 필두로 한 국내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게재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LK99라는 상온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논문을 업로드하면서 상온 초전도체의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1999년 고려대학교 최동식 교수 연구실에 비전임 교수로 있던 이석배와 김지훈이 처음으로 LK99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약 20년간 초전도 현상에 관한 신중한 연구를 거쳐 2023년 우리나라와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LK99는 지구상에서 매우 풍부한 자원인 납, 구리, 황, 인을 배합하여 제작하며 다른 초전도체와는 달리 제작하는 과정 또한 매우 단순하고 상온 상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초전도체이죠. 김현탁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다음 그래프와 실험 동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LK99가 초전도 현상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중국 선양 국립재료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LK99의 화학 조성에서 초전도체의 특징 중 하나인 플랫밴드를 관찰하는 데 성공하면서 LK99가 초전도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LK99가 초전도체냐는 물음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해당 논문이 게재된 사이트인 아카이브의 경우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논문을 게재할 수 있어 논문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뿐만 아니라 LK99를 제조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섭씨 925도로 5시간에서 20시간 가열한다는 부분 역시 단 1분 차이가 화학적 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초전도체 연구에서 15시간이나 되는 오차 범위는 재현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재료과학부서 총책임 연구원인 마이클 노먼은 이 연구를 다소 어설프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중국 항공항천대학에 이어 인도 국립물리연구소에서도 역시 검증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해서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마이스너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공개된 실험 영상 중 LK99의 일부분은 항상 자석 위에 붙어 있었다는 점과 LK99에서 완벽한 반자성 성질이 드러나지 않은 점 또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세계 굴지의 연구소들이 재현 실험에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도 LK99의 초전도체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더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속단하긴 이릅니다. 학계에서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추후 상온 초전도체 개발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며 그동안 외면받았던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도 주목받으며 향후 대한민국 과학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번 LK99의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 개발국이 되어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